제가 언제 치과 의사를 만나야만 합니까? 누가 다? I should see. 그렇죠. I should see. See의 뜻은? 만나. 보다. 만나보다. 라는 뜻도 돼요. 보다. 만나보다. 무슨 시? 받았어. 그렇죠. I should see의 뜻은? 그래서 내가 만나봐야 한다. 누가다, 누가다. 누가고, 그 다음에가 뭐뭐다. 세 가지 문장 중에 양념치 들어갔고요. 오케이. 그럼 묻는 말? Should I see? 그렇죠. Should I see? 내가 만나봐야 합니까? 그럼 문장 완성. When should I see the 그렇죠. Dentist 하면 됩니다. Dentist. 뭐라고요? The dentist. 그래서 언제 치과 의사 만나봐야 됩니까?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Okay.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약속 잡아놨대요.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렇죠. Tomorrow morning. 그래서 tomorrow morning의 뜻이 뭐다? 내일 아침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과 예약 언제 잡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렇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렇죠.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는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Your mom. Your mom. Is this your blue? 같은 얘기죠, 그쵸? 자, 이 말은 하다죠, 하다. 그렇죠? 하다가 뭐죠? 모든 하다시의 대장? 두죠, 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your mom?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Your mom, 한번 길어봤자? Did you see your person? 한번 길어봤자? 쉬. 쉬죠? 네. 그럼 그녀가 한다는? She 그녀가 한다. She does.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She is your mom is.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이 표현 너의 어머니께서 한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안녕히 가세요. 하다시야, 하다시. 됐습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다시, 두 더즈 중에서 뭐?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your mom does가 너의 엄마가 한다 라는 뜻이야. 너의 엄마가 한다. 너의 엄마가 한다. Your mom does. Your mom does.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하고 싶으면? Doe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의 엄마가 한다. Your mom does. 하다가 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어. 묻는 말 하려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너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오케이. 그러니까 그녀가 뭐 하니 하고 똑같은 규칙. 그녀는 뭐 하니? 선생님. What does she do? 아이고야.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 너희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예요. He is nurse. 자, 영어 이 nurse 간호사죠. 네. 간호사 셀 수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엄마가 간호사면? 한 명.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하나면 하나라고 영어는 밝히죠? 네. 그래서 she is nurse가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She is a nurse. 그렇죠.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름씨 하나일 때 하나라고 밝혀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그래서 누가다, 누가, 너는 뭐 한다? 넌 될 것이다. 부터 만들죠? 넌 될 거다. You will be. 그렇죠. You will be. 됐습니까? 그럼 넌 될 거니? Will you be? 그렇죠. Will you be? 오케이. 그럼 얘를 응용해서 문장 전체를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 묻지 않는 거 누가 나와 누가니. 그럼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What will you b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죠. In the future. 그래서 너는 장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죠.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래서 be 동사가 뜻이 되다, 이다, 있다 라는 뜻에서 이다 내가 의사이다 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나는 의사이다 라는 얘기는 난 결국 의사가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다 하고 된다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I will be. 그렇죠. I will be. Okay. 비행기 조종사가 와야죠. 내가 된다 했으니까 된다라는 얘기가 뭐가 된다? 비행기 조종사란 말을 여기 써야죠. I'll be. I will be pilot. I will be pilot. In the future, 너도 되고 안 너도 돼요, 이건.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 뭐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비행기 조종사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 그렇죠? 그러면 I will be pilot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I will be a pilo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I will be a pilot.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해리 전체적으로 한 거 중에서 얘를 자꾸 빼먹은 것들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다음번에는 빼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자, 두 문장 남았는데요. 두 문장 하고 3 셔플 할 거예요. 두 문장 끝나자마자 바로 전체적으로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